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은 씨와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진행을 해놨습니다. 조금 진행을 했고요. 연구도 좀이 정도 진행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걸 지났어요. 이거 한번 지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새로운 층이에요, 새로운 층. 새로운 층이랑 바 1.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싶어서 좀 진행을 해놨고요. 이제 희귀랑, 희귀를 해야 돼요, 이거 한번 더. 그쵸? 희귀 해야 되고, 골드 해야 되고. 먼저, 다음 턴에 골드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미션을 완료를 해가지고,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를 할 때, 골드를,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골드, 40.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30. 30에 이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50명 정도만 우선은 하면 될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아, 좀 아쉬운데? 40명. 40명이고, 80명이기 때문에, 저걸 두번 하라면은, 이게 두개다 같이 가능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희귀를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희귀. 20짜리. 50이든, 50짜리를 한번 타는 게 낫겠네요. 딸기. 또는 20짜리. 그래서 이벤트 없이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 딸기 해야 돼요, 딸기. 딸기. 50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은 날짜가 2일이니까, 딸기가 안 되겠네요. 딸기가 2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이걸 하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20짜리니까 이거 그냥 하나 하는 게 낫겠네요. 20짜리. 그러면은 이때 해야 되는 이벤트가 이거.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 게 우선 이걸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명성을 올려야 되겠죠, 명성. 명성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나간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1200원, 9800원이 있기 때문에, 저걸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랩업 하자. 이렇게 랩업 하고, 주고요. 2층 집을 좀 빨리 만들어 보고 싶어요. 2층 집. 2층 집을 만들어 보고 싶고 지금 하면 손님들이 다 이제 불만을 품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딱 여기서 멈추고 테이블도 하나 더 놔볼까요? 그리고 이거를 좀 바꿔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이쪽에다 놓고 이거를 다른 데다 옮겨놓은 다음에 여기다 테이블을 두개더 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골드 등급을 하기 위해서는 2500, 그렇죠? 2500. 2500. 그러면은 900점만 올리면 돼요. 900점. 돈을 보면서 900점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어차피 두 명씩은 와요. 매일 통계치를 보면은 6명 왔네. 여기는 이번에. 오, 그래도 두명 오죠. 그러니까 두 명씩은 오기 때문에 두명 하면은 20개짜리, 20명짜리 완료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골드 등급을 하게 되면은 가능하죠. 어? 골드 한 명 왔었다. 오! 골드 한 명 왔다. 골드도 이렇게 가끔씩 와주네요. 오, 좋다. 지금은 할 게 없습니다. 이거 완료하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다가 Get out! Get out! 이게 된 상태에서 이제 건물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스페셜 장식 얘를 하나 따볼까요? 아니야, 얘보다는 테이블을 놔보죠. 이게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버리고 여기다가 테이블 2130 좌석 오 2000원짜리네 이거는. 야 이거 8개 놓으면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놔야 되니까 와 비싸다. 됐다 야 됐어 좌석은 이렇게 오 2750 좋아졌죠? 다음에 그러면은 한 명 더 놔야 될 것 같아요. 한 명 더 한 번 더 매일 손님을 7명을 더 받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요. 이거 하죠. 이게 좋아 보이죠?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속도, 계단 속도는 아직 필요가 없죠? 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더 밸런스가 좋아 보여요. 속도 휴대도 좋고. 얘로 하고, 이제 보세요. 오케이. 그 종업원에 대한 제한이 해제됐고 요리사에 대한 제한도 해제가 됐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 요리사 무제한 종업원 무제한 됐고 예뻐졌어요. 예뻐졌고 렛츠고 여기도 지금 딸기 한 번 더. 이야 포인트가 올라간다. 딸기 한 번 더. 아, 딸기 못 가네? 콩 한 번 더. 80. 35. 80이 안 되네요. 와, 이 명성이 오를수록 얘네도 오르네요. 포인트도. 좋아요. 서빙 완료. 음료. 리필 완료. 하루 종일 스프만 서빙 이것도 한번 더 해야 되겠네. 그러면 엘리트 아 얘 있는데 아 얘를 고용할 걸 그랬어요. 아깝다. 한 명을 해제해야 하나? 해고해야 되나? 게임 재밌습니다. 2750점. 이제 다음날 되면 이거 가능하고 그러면은 이걸 하게 되면은 이게 완료가 되고. 야! 한 명 와야 되는데? 희귀 등급 한 명이 안 온다고?
아쉬운데요? 종업원들이 쉬질 않아요. 한 명 더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음식을 못 갖다 주고 남긴 것 같은데. 레벨업 해주면은 미션도 92명이 왔는데, 아, 로야 희귀 등급이 안 왔네. 이제 다음 이벤트잖아, 이제.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아깝다. 부엌, 카운터나 바가 없기 때문에 종업원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나는 종업원이 아니구나. 그 웨이터가 아니구나. 웨이터가 아니에요, 얘는. 바 놔두죠, 그러면은. 놔두고. 아이, 너무 한 칸 아깝다. 한 칸이 없어가지고 저걸 못하네. 아, 이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바로 다음날 진행을 하고요. 딸기 없고. 딸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 17개. 딸기 한 번 더 가죠. 야, 포인트 봐. 와, 이거 살벌하다. 딸기 한번 보내고, 콩 80이 안 되죠. 모두 서빙했습니다. 끝. 20짜리는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직원 행복도 80. 도둑 맞기. 모든 직원 행복도가 80이 안 되나요? 이렇게 돈 올려주고, 얘는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먹은, 됐고요. 음료 리필. 저것도 미션 완료되고요. 하루 종일 스푸마 서빙 이거 했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이제 좀 재밌네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고, 이제 다음 미션을 이제 완료가 될 거예요. 3일 후면 이제 이게 하나 더 올라가지고 완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 저 골드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은 골드 등급 두 번을 하면은 돼요. 여기다가 골드 등급 체킹을 해놓고요. 전승절. 오. 그러면은 한 명 남았죠, 한 명. 아, 이거 한 명. 평일날 진행하다 보면 이거 한 명 완료가 될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진행이 될 거고. 자, 다음날 렛츠고. 종업원 5명. 오, 됐고요. 다음날 바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피디하게 딸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콩이 80이니까 이렇게 콩도 진행을 하고요. 하루에 1900원 벌기. 직원 레벨업 아직은 안 되고. 잘 되고 있어요. 될 거예요, 이거. 한 명 올 겁니다, 분명히. 한 명 올 거예요. 이렇게 분명 올 거기 때문에 꼭 왔어요. 6명 왔었네, 여기는. 2명. 5위 때문에 분명 1명. 1명 꼭 올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제 그 다음날 이벤트 할 때 이거 하면은 드디어 됐다, 왔죠? 오케이. 왔어요. 기다리면
하루에 두세 명 정도는 오기 때문에 이거 이제 2층에 바를 만들 때 2층에서도 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어?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 바 하나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나눠가지고 돈이 많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전체적으로 탄 다음에 문을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바 하나 만들고 바 하나 만들고 전체적으로 두 군데를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야외 테라스도 되려나? 오, 야외 테라스는 좀 그런가? 그것도 가능하진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다 좀 틔우고 야외 테라스로 놓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2층 지금 얘 하나 한 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의 그런 빌드를 만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골드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골드 오케이 골드가 40명 40명짜리고 총 80명이기 때문에 두 번 하면은 돼요. 두 번 하면 연구원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골드까지 하면 이거 희귀까지 하면은 되고 한 명 더 됐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계속 쭉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호텔 숙박업까지 이제 가능한 거죠. 통 용량 바 무제한 큰 호텔 가구 새로운 층 새로운 층 건물이 계속 올리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둘 하나 둘 하나 분노한 손님 없고 퉁퉁퉁 직원 레벨업도 해주고요. 둥둥 하루종일 수프만 서빙 이것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하루종일 수프만 서빙 레벨업 평균 0.62 확률이 생기죠. 1%의 확률로 오고 오 써있네요. 토마토 수프만 하고 수프만 하기 이 미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종일 수프만 하기 도둑 막기 경비원 있으니까 도둑도 막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상관없고 연구 오케이 이게 안 돼요. 어차피 1일짜리는 없으니까 이걸로 계속 찍어놓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도둑 막기 막아 오케이 그럼 미션 성공이죠. 이것도 됐다. 오케이. 이게 하얀색. 하얀색은 이거네요. 이거. 이거 80명짜리. 와. 가능하네요. 이거. 이것도 가능하다. 이제 80명짜리. 오. 버섯, 딸기. 괜찮죠?
우선은 다음 시간 이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딸기가 총 43개, 버섯 한번 있고, 아니 콩 있고, 콩을 한번 더 할까? 오케이, 콩 한번 더 렛츠고. 얘는 나중에. 오케이, 이제 돈을 이렇게 벌면서 계속 하루하루 돈을 벌면서 확장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을 확장을 못해요. 이 발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발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지. 이거 새로운 층에다가 하는 것도 보여드릴 수가 있고. 레벨업. 하루 종일 스프 서빙, 하루 종일 메인 코스만 서빙, 이것도 있네. 이건 또 이제 다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전승자 미션을 해야 되니까. 2층 가는 미션을 만들려면은 계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 2층에다 발을 만들면은 2층에 있는 이제 웨이터를, 아니면은 이중 웨이터 크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크게. 근데 이거 음식점 테이블을 더 만들 수 있나? 음식점 테이블을, 카운터를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를 이제 크게 넓혀가지고 여기다 바를 하나 놓고 여기다도 바를 하나 놓고 양쪽에서 서빙을 해주면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2층에다가 한번 놔보는 것도 괜찮긴 한데, 2층에다가 음식 테이블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카운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 이것도 생겼다. 아, 이거 있던 거구나. 오케이, 있던 거구나. 오케이. 만든 거네요. 2층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선 확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확장을 해서 오케이, 여기다 또 바를 하나 만들고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볼까요? 바를 양쪽으로 놓고, 그렇죠? 음식점 테이블을 놓고 더 확장을 해가지고 크게. 2층은 아직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2층에다 음식을 못 갖다 주니까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종업원들 동선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우선 1층에다가 놓고 크게 한 다음에 1층을 제 걸로 완전히 만든 다음에 2층에다가 숙박시설을 만들든 말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층에다 숙박시설. 아, 이거 괜찮다. 5명, 2명 많이 왔네. 2층에다 숙박시설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숙박시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거 자고 가는 사람은 2층에서 자고 가게 하고 1층에다가 크게 숙박시설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거 될 거고요. 바로, 야, 니네 와서 한번 일해라. 오케이. 오케이. 딩가딩가딩가딩가딩. 오, 예. 어차피 좀 이따 또 나머지 8명이 또 올 거기 때문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있는 시설이 콩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콩.
게임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리필하는 거 없나? 18벤치. 야야야! 이거 지금 어차피 이벤트였기 때문에 다행이죠? 이거 이벤트였기 때문에 어우 다행이다. 모두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 메인 이제 하루 종일 메인 요리만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 코스 그러면은 메인 이거 모두 없애버려요. 완두콩 슈트는 이제 사라질 거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딱 26명만 되면은 바로 미션을 이걸로 옮겨줘야 돼요. 바로 이걸로 옮겨줘야 두 번 만에 이거를 모두 완료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숙박시설 호텔 건물 확장하고 그런 것들 쭉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을 확장하고 이쪽에다가 바를 놓고 바 두 개에서 종업원 서빙 해주고 테이블 더 늘리고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식당을 밑에 층에다가 놓고 그래도 되려나? 종업원들을 더 늘려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하루에 벌어들인 돈도 더 많아질 거고요. 제가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이 190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루 동안 들어오는 사람이 92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두 배로 늘려도 된다는 거예요. 수용 용량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이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골드 손님. 전승절 골드 손님 완료했죠? 좋아. 야, 이런 데가 어딨니? 아주 좋아요. 나가기 시작하면은 오케이. 빰빠바바바밤. 레벨업. 속도 계단 이런 게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요리사는 3명까지 가능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건물 확장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됐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완료된 멈춘 다음에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인원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가 이렇게, 그쵸? 이벤트를 모두 서빙했습니다. 1,000원 보상으로 얻습니다. 나이스! 그리고 이거 있죠, 벤치 소유를 했다가 없애보도록 할게요. 벤치를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달성한 다음에 이거를 팔면은 저거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은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다가 무얼 하느냐 이거 해야 돼. 이거 희귀 30 여기다 희귀 어? 늘었다. 우와 왜 늘었지? 엄청나게 늘었네요. 이거 이 용량도 늘었는데? 야 용량도 늘었어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다고? 딸기도 50개. 상자를 하나 더 놔야 되겠다. 딸기 보급량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우선 이거 해야 되겠죠. 이거 저희가 지금 필요한 인원이 30, 30. 정승절 한 번 더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고, 오케이. 이제 새로운 층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하면서 이거 30명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간단하게 우선 이거 아니다. 이 콩이 20개 들어가가지고 지금 총 보유량이 17개. 다음 시간에 콩이 들어오니까 이거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80명. 80명 하면은 나머지를 이쪽이나 이쪽으로. 부엌 괜찮다. 오! 연구 포인트도 필요하네. 연구 포인트는 뭘까요? 우선 이거 해야 되겠다. 호텔도 괜찮은데. 호텔도 괜찮고요. 괜찮다 이거. 어쨌든 이걸 먼저 해야 돼. 이걸 먼저 해야 되니까 이벤트를 이걸로. 재료가 없다.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거예요. 내년에 그 내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완료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확장, 여기를 전체적으로 확장해 가지고 발을 5,800원 벌었죠? 발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요. 발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확장을 해서 양쪽으로 발을 놓고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테이블도 많이 늘리고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